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나 피해 학생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오는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피해 학생 상담과 치료, 피해 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입니다.